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2024년 3월 30일 오은역에 밀양지역에 감자밭에 놓아 있습니다. 이렇게 감자를 조기 수확하기 위해서 2월 말경에 심고 이렇게 부직포를 덮어서 감자를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감자를 심고 이내 부직포를 덮어서 감자가 이래 비닐 속에서도 삼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직포를 덮어 놓으니까 그리고 이 밑에서 이렇게 감자가 땅 속에 비닐 밑에 부직포 밑에서 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놈은 커 있고 그래서 한 번씩 이래 덜 쳐서 이게 이렇게 덜어서 구멍을 뚫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아직까지 태어나지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는 발 안 된 거는 구멍을 안 뚫었는데 구멍을 뚫어서 감자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렇게 부직포를 쓰고 있다 보니까 봄에 서리를 맞거나 얼은 것이 없다. 그래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수확할 수 있는 감자 재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수분 50.4%, 이시가 1.94 나옵니다. 온도 14도 부분 나오고. 그럼 이제 바닥으로 한번 내려가서 이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분 43.6%에 이시가 1.22. 그럼 바닥에는 비료가 작고 위에는 비료가 많다는 결론입니다. 작물 재배에서 병이 없는 이시 값은 양파가 녹임병을 안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시 값은 1.2 정도를 1.5 이상을 잡아야 되겠죠. 비료가 부족했을 때는 1회를 맺어서 감자가 질병을 많이 하고 생산량이 준다. 그래서 지금 이 감자는 이시가 바닥에서는 비료가 부족하고 상부에서 1.9가 있다. 그럴 때 지금 좀 더 있다가 얘가 좀 구멍을 뚫어서 한 뼘 정도 자랐을 때 한 뼘 정도 얘가 컸을 때 추비를 흙골에 주면 되겠다는 거죠. 흙골에 추비를 갖다가 요소비료 처음 비료는 얘하고 거리가 머니까 한 포를 주고 뿌리가 많이 뻗었을 때는 추비를 복합을 주든 요소를 주든 반 포를 주는 게 되는데 거의 대다수는 우리가 그 퇴비를 주고 우리가 그 일반 그 복합비료를 많이 사용해서 토양에 인산가리가 높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토양 분석 결과 인산가리가 많을 때는 추비를 요소를 충분히 주는 것도 이상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감자는 심을 때 이시값이 얼마나 맞출 거냐, 완효성을 줄 거냐, 속효성을 쓸 거냐, 그 시용과 생육 과정에서 추비하는 방법이 더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부직포를 벗겨서 이제 그 비료를 충분히 준다면 그 흙골에다 비료도 주고 연면 시비로서 잎에다가 골드 그린 골드 컬러를 활용해서 연면 시비를 뭐 7일에서 한 10일 간격을 해주고 그리고 설탕을 감자는 지상부에서 열매가 있거나 뭐 장이 없기 때문에 수확 때까지 설탕은 3kg 써주는 게 좋다. 그리고 충분하게 비료 줘서 이시값을 유지해라. 그리고 골드 그린 두 분에 골드 칼라 한 번. 그리고 이제 꽃대가 올라오면 골드 칼라 물 500에 1.5리터에 설탕 3kg. 그 영양이 충분하게 많이 있을 때 질소량이 가 있을 때는 염화가리를 1kg에서 3kg까지 그 이상도 혼용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감자 또한 그 비료가 부족해서 줄기가 말라버리면 비료가 부족해서 굶어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 수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시값은 최소치를 1.2 이상을 잡아서 생육에 적용시키는 게 우리가 다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밭에서 조기수확 감자밭에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